예예예 산나마 다니 안녕 어디 가요? 수영 어디 가요? 수영 수영하러 수영하러 어디 가지? 수영 응 캠핑 캠핑 가 저희는 오늘 남해로 캠핑을 떠납니다. 3박 4일 일정이고요. 메카카 연희가 이제 뭘 다 와서 비행기 타야지 출발해 주세요. 연희가 이렇게 보고 출발해 주세요. 출발 저희는 상주 은모래비치 캠핑장에 도착했고요. 지금 아빠는 열심히 트레일러 하고 오늘은 이쪽 끝자리로 했어요. 원래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는 저쪽이 내려가는 길, 그 앞에 게가 저희 자리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안쪽으로 이번에는 잡았다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바로 앞에 모래가 이렇게 있어서. 보이세요, 여러분? 남해입니다, 남해. 연아 이거 삭갔다 파. 이걸 엄마 파보니. 응. 나 여기 다 파봐. 나는 뭐야? 이 연아. 아니. 여기 없어. 아니 손 빼야지. 언니가 찾아야 되는데. 야 하면 안 돼. 안 돼. 아니. 아이고. 뭐야? 어? 여기 뭐 있다. 나 여기 있는데 파보자. 연아 여기도 뭐 있어. 어? 나 뭐야? 아! 나! 조심해 조심. 연아 여기! 여기 있나봐. 뭐야 여기? 연아 여기 이런 게 있어. 야 거기도 하나 생겼구나. 아빠 연아 핏발. 장난이야? 여기 있어 여기. 연아 여기 있대. 봐봐. 연아 여기 두 개나 발견됐는데 오빠 신발 어딨게? 나도 내 신발 있어. 어코 연아 조심. 엄마 나도 내 신발 위치를 까먹고 있대? 머리. 오빠 나도 내 신발 위치를 까먹고 있어. 여기 파지마. 이쪽은 파지마. 왜? 거의 다 됐네? 거의 다 됐어. 가서 파도 맞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침에 토스트, 핫바, 엄마랑 아빠는 김치찌개 해서 먹도록 할게요. 너무 좋다. 저희는 아침 먹었고요. 지금 아이들이 모래놀이 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카페를 차렸어요, 앞에. 수영복으로 갈아입혀주고 물도 떠와도 되고 물놀이도 해도 된다고 했더니 셋 다 수영복을 갈아입었어. 너무 귀여운데? 모자 묶었어? 왜 이렇게 잘 묶었어? 리본으로? 그런 것도 알아? 아빠가 해줬어. 연희도? 응? 연아 너무 깊게 안 가는 거 알지? 물에? 응. 파도 봐. 오늘 아침부터 수영하고 형아들은 아빠도 수영 아빠도 수영 대열에 꼈네. 이거 지윤이 거. 이거 안 써야겠어. 모자랑 가져왔어. 이거 써야지. 내 거 쓸래 그냥? 너는 못 쓰게. 이거 써. 그게 낫지. 여자로 변신. 엄마, 아 차가워.
안 추워? 시윤아? 추워, 엄청 추워. 추워? 올라와, 엄마 앞에 와. 모래놀이 잠깐만 하고 있어. 올라와, 추워. 어, 이제 떨어, 떨어. 추위도 안 더 그러, 여기. 모래로 갔다가 다리를 추우면. 어. 그러면 좀 따뜻해져. 형아들도 저기 가서 놀다 온 거잖아, 그래서. 연아! 오늘 아빠에게 모자를 뺏겨서 우산을 챙겨왔습니다, 우산. 안가, 오빠. 아빠, 안가. 여원이는 전혀 떠는데도 아빠는 모르겠다고. 너무 떨어, 안에서. 거기 있어, 당신 쟤네 둘이 잘 놀아. 해야 돼. 응. 자기들끼리 하던데? 서로 해주던데? 걔가 몸 녹이고 있는 거. 해줬어. 물이 겁나 차갑긴 차가워. 응. 아까 막 춥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들어가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적응해. 여은이도 앉아봐. 여은이 앉아봐. 처음 할 때 나도 차가웠는데. 왜 여은이 아까 차. 차도 하고서 이제 큰 거니까 괜찮더라. 앉아. 로봇이야? 로봇이야? 아빠 이거 봐. 나는 모래 그 자체야. 앉아. 아빠, 이것 봐라, 모래 그 자체야. 모래 그 자체야? 어, 그래. 바지까지 다 가고. 엄마, 여기가 남아있었어. 모두 사왔고, 눈을 진짜 뭐예요? 얼굴까지가 뭐예요? 얼굴은 빼고, 얼굴은 눈 들어가니까, 입에. 어, 다 해도 돼, 어차피 옷 입은 데는. 오블링이 아이들이 너무 추워해서 아예 머릿속으로 파묻혀버렸어요. 아이 또 빠졌다고요! 아 진짜 말 엄청 많아요. 아니 손님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말 되게 하는데 쫓아낼까봐요. 찜질 다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모래 찜질이 끝나고 또다시 물놀이를. 점심 잘 먹겠는데 오늘? 짜장면을 시켜줘야 되나? 아이들이 튜브에 바람 넣어달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여긴 없어서 저쪽에 가시면 매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혹시나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결국 저기 바람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개당 바람 넣는데 1,000원이랍니다. 1,000원. 아주 그래서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바다가 지졌어. 그럼 이제 그러다가 여기 위에까지 차오는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완전.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고요.
아빠는 지금 운동. 달리기를 하러 갔어요. 운동하러. 저희는 좀 쉬다가 오늘 여기 근처에 구경할 곳이 있나 찾아보고 오전에는 오후에 와서 물놀이랑 모래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 준비하고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아빠? 용문사. 용문사 가고 있어요. 저희 은모래 비치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오늘 일정은 용문사 갔다가 남해 전통시장 갔다가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수영. 그리고 수영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미국 마을이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펜션도 있고 한달 살기도 가능한가 봐요. 과연 다 집이래? 아니 저기 써 있어, 한달 살기 가능. 아 진짜? 근데 여기 굳이 한달 살기를. 나 샘피어님. 진짜 그렇게 생겼다. 여보 회사에 가면 이런 집들 있잖아. 그래서 별로 와닿지는. 아빠 회사에 왜 집이 있죠? 미군들이 살고 있잖아. 그때도 약간 이렇게 높은 데가 됐었거든. 도착. 엄마 놓고 가야지. 오 햇빛. 엄마 아깡. 응? 아깡. 아깡은 뭐요? 이 구경 갈 줄 알겠지? 여기 어디서 볼까? 하늘 봐. 스님이 뭐 하고 계셔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 조용해야 돼. 스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기도 드리는 거야. 이럴 때는 조용해야 되는 거야. 스님이? 응, 스님. 맞아. 옛날에 이렇게 떠서 마셨어. 이게 영꽃이잖아, 영꽃. 원래 저걸로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마시는 거야. 저거 하나. 맞잖아, 이렇게 먹는 거야, 이 컵을. 이렇게 따주고. 안에서 깎고 나서 어떻게 먹는 줄 알아? 그래서 입을 여기다 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봐. 익혀서.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아빠 더 이렇게 뒷일을 더 대봐. 아니 그물은 마시는 거 아니었어요? 됐어? 더 줘? 아 시연이 돌려. 시연이 돌려. 아빠 줘. 아빠 영원히 해봐요. 하면서 앞으로 도와줄게. 하면서 앞으로 도와줄 거야. 아니야, 무상이야. 가봐. 가자, 이제. 갖다 놓고 오세요. 그네가 아니고. 종 치는 거야, 종. 하지마, 하지마. 종 치지 마세요. 써있잖아. 들어가는 게 아니야. 출입 금지. 여기는 스님들 만 하시는 거야. 내려오세요. 내려와, 시윤이도. 여기 써있잖아. 출입 금지. 종 치지 마세요. 뭐라고? 어? 보는 거야, 잠깐. 쉬는 시간이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위험하겠다, 근데. 저 너무 높아. 그리 깊어. 어. 근데 시험수가 짱이다. 물 색깔 봐. 국가 지장제였네, 걸렸고. 물 색깔 봐. 와. 파란색. 진짜 멋있다. 이게. 우와. 그림들이 있었다니, 미안하다.
진짜 안 내고. 추락 위험이 있대. 우와, 가까이 왔죠. 무속동 맞지? 어, 그런 거야?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 우리 아파트에서 이거 안개는 무속성이. 어, 귀가 이상해, 엄마. 무속성이다. 산 속에 와서 그런가? 여기 앉아도 돼요? 엄마. 저거 뭐야? 하고 힘들어. 그러게. 누구야 이거? 내가 뭐예요? 모르겠어. 오늘 채 요만큼. 요만큼 얼마큼 남았어 체력이? 많이. 얼마큼 남았어? 요만큼. 어떻게? 쓰러지는 거 아니야? 뭐 먹어야 돼? 날. 아, 탄수. 탄수. 그 여섯 노래 다 먹어. 응. 어느 정도인데? 그 정도 돼? 탕수육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지 100%야. 자, 저희는 시장으로 출발할게요. 보이진 않지만 남해 전통시장에 왔지요. 아빠 물놀이용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시장에 왔는데 수산시장만 지금 열고 있고 아무것도 없네요. 먹을 데가. 맛집을 찾아서 점심을 먹고 갈게요. 우리 여은이는 오다가 잠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막날이 됐고요. 이제 갈 준비를 슬슬 해야죠. 아, 가는 날 언제나 아쉬워요. 갈 준비를 해봅시다. 오늘 1년치가 되니까 오블린과 저희가 손발이 착착 맞아요. 벌써 이렇게 추웠습니다. 여은이는 아침부터 모래놀이 하고 있고 이것도 금방 치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제 차에 연결시키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3박 4일 일정이 지나갔네요. 여은이 안녕. 저희 지금 어디 도착했죠? 집에 쪽. 집에 도착했어요? 네. 근데 왜 안 내리고 차에 있어요? 아, 아빠 조금 놓고 내요. 엄마니, 그 아케픽하고서 불법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할머니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하루만 잘 거예요. 아, 저희는 지금 상주 음모래 비치에서 집에 도착했거든요. 네. 근데 아빠의 도움을 놓고는 너무 불멍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3박 4일 너무 즐거웠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상의를 해서 할머니 집에서 자요. 어, 마침들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네. 할머니 지윤이, 시윤이, 려언이 할머니 댁에 가서 저는 할머니 좋아해요. 불멍을 하려고 지금 저희는 가서 아빠. 씻고 나왔고요. 아빠가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나와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놓고 내야죠. 아빠 저기 오고 계시네요. 아빠 나 30이에요. 아빠 오네요. 아빠. 자, 저희는 안성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어머니 댁에다가 설치했고요.
벌써 취하셨나봐요? 어, 취하는 게 아니야. 아파트를 보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아파트 뷰구나. 아파트가 뷰를 망치고 있어요. 여기 뷰 완전 좋았는데. 자, 여기 누가 왔죠? 어, 헝가리에 사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신 친구분이 오셨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국분이세요. 여기 뒤에 오시네요. 아, 초상권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 친구들이라서. 오시네요. 아, 오시네요. 첫 번째 분 제 친구예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분이. 부다페스트? 어, 예, 부다페스트. 생긴 게 부다페스트죠. 어디 시골? 세야. 니네 집 근처로.